자, 형님, 오팔 가시죠. 투가스로. 지금은 우리 편 테란이 9시가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9시 몸빵시키고 우리 편 적을 키워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적만 봐도 딱 암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일단 무조건 투적이거든요? 무조건 투적이야. 그래서 포토캐논 받고 약간 운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일럿 찍고 한시 저그. 상대가 프리 저그 아니면은 쩌저프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쩌저프일 것 같아요. 보라색깔 저그에 흰색깔 프로토스야. 아마 그렇게 아마 떴을 거예요. 제가 뭐 틀리는 거 막 한두 개 틀리는 건데 웬만하면 다 맞춰. 보라색깔 저그, 노란색 저그, 흰색깔 토스. 확실합니다, 이거. 배럭 뒤에 먼저. 그렇지. 아, 좋아요. 근데 입구 잘 막았네. 입구 잘못 막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보라색깔, 네, 프로토스 맞췄죠? 네. 다 맞추네, 오늘. 자, 이제 뭐 7시가 프로토스인 거 설치됐습니다. 오늘 다 맞추네요. 근데 상대도 점프태인가? 뭔가 삘이 약간 좀 점프태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게이트. 자, 한시 일단 저글링인 거 봤죠? 풀고 죽으면 안 됐는데. 한시 일단 잘 따라갈 것 같은데? 12시? 9시 벙커 하세요. FCB 대기하고. 오버 헤드 주는 거 조심요. 이러면서 어차피 아웃이 봐봐. 지금 아직 가스도 없고 아카도 아카데미 짓고 사업 먼저. 테란이 버텨야 돼 지금. 테란이 좀 빨리 죽으면 답이 약간 사이즈 없는 판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다시 저글링. 자, 이러면 바로 그냥 땡넥 갑니다. 예. 네. 빌드 알려줄게. 링. 땡넥 갑니다. 어차피, 지금 뭐, 어차피 뮤탈은 우리 편이 더 빠르고, 상대방은 지금, 저글링이잖아, 한 명이. 그러면은 제가 태클을 아직 안 타도 돼요. 땡넥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스. 가스. 자, 이제 테크 히드라 할 것 같은데, 삐리. 일단은 공죽은 배제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 편이 투가스 투해철이 빠르고 우리 편이 이긴다는 그 확신하에 배제하는 거. 이건 같은 편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딱 봤잖아, 사이즈 봤잖아. 이쪽에 레어를 더 늦게 간 걸 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편이 탈을 이겨주겠죠 라는 생각에 이제 질러 3질러까지 있네요. 이러면은 저쪽에서 드라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를 약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죠. 패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상대가 샌드로 드라라 했잖아. 그 한 최소 5질러 드라곤 정도. 타이밍이 바로 드라가라는 게 아니니까. 바로까지 했네? 이러면 개이득인데? 바로 봐면 개이득이에요. 이러면 한시가 우리 편 뮤탈을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럼 정면에 안전하게 좀 방어를 좀 해놔야겠다. 괜히 나갔다. 앞마당 돌리고. 히드라 공 잃어 막고.
아웃신을 이제 팩토리 시켜야죠. 아웃신님 뭐야 생각보다 야 팩토리 좋아요. 어 저는 약간 공방 제가 할 때 높게 평가하는 거 내가 뭔가 시킬라 했는데 그 플레이를 같은 편이 하고 있다 이러면 높게 평가합니다. 어, 어 좋아. 아, 원래 아, 암에서 어 야 공방 초보로 등극. 어 아웃이 원래 암인 줄 알았는데 공방 초보까지 등극했어요. 어 암인 줄 알았는데 저 정도면 이제 공방 초보까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예 좋았어. 그 뒤에도 파일럿 하나 지어놓고. 아 포지는 깨지겄다. 일단 어차피 저희가 공중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정면에 그냥 포토캐논 좀 넉넉하게 어 많이 짓는 게 나아요. 괜히 뚫리면 여기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펜테크 후진을 다시 짓자. 어, 바로 하고 게이트 조금 늘려놓고 펜테크까지. 어 지금 저희 어 뭐야 사인스토리 형님 아니야. 저희가 유리한데 괜히 포트 아꼈다가 정면 뚫리면은 경기 그냥 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트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어 안 아끼셔도 돼요 포트. 지금은 상대가 아웃이 못 가거든요 탱크 떠가지고. 그럼 들어올 때가 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다크 나올 때까지만 포토 좀 넉넉하게 지워놓고 스타일 싸움도 이겨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사인스토리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노래는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아프리카에서 그런가. 미네랄 자꾸 돌아캐니까 이쪽에다가 포토 하나. 약간 포토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마당 먹고 게이트 6개까지 늘리시면 돼요. 어 딱 좋아 6게이트까지가. 자 다크 한 마리 오버로드가 있으면 오 그게 있네 포토가 있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토가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다크 뽑을 필요 없죠. 지금은 게이트 늘려놔서 일단 로보틱스 지어놓긴 지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반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로보 지어놓으면서 계속 질러 뽑으셔야 돼요. 어차피 공중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무탈하고 같이 뚫을 거거든요 정면. 어 근데 여치 않으면 또 셔틀 플레이 될 수도 있어서 어 로보 지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 편 테라는 안 뚫려. 어 천천히 벙커 받고 앞마당 먹고 운영하면 돼요. 다버시 스캔 한방만요. 다버시가 왜 스캔을 해달라는데 럭커 가나 안 가나. 오 좋아 럭커 가고 있네. 피존도 스캔 한방 하면서 진출 벙커 하면서 해주세요. 어 지금 이제 테란이 진출하면서 시선 한번 끌고 어 그 다음에 정면 질러나고 밀타라고 뚫을 거예요. 어 로브 올링님의 이제 로보틱스로 옥저버 공업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셔틀 하나 뽑고 어 테라님 센 벙커하면서 나오세요. 왜 벙커하면서 나와야 되냐면 하이템플러의 맘에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가 많아서 근데 좋아 탱크 좀 잘 뽑았어. 제가 아직 뭐 드라곤 뽑는 게 아니니까 게이트 굳이 깰 필요 없어요. 드라곤 뽑고 나올 때 이제 깨면 되고 스타일 저랑
수정은 갈 준비. 딱 미니맵을 보면 이제 우리 편이 나오잖아요. 상대가 원래 병력이 센터로 빠졌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에 뚫는 거예요. 어 이러면 한시에 화질러 드라곤 드랍 한번 해주고. 어 뚫고 이제 T존에 공사해야죠. 스파이어 드랍으로 깼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편 테란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끌어주고 있잖아. 어 이제 질럿을 약간 나눠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난전 피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거 이순해요 뭐냐. 그 다음에 T존에도 멀티. 그 다음에 하이템플 업그레이드 스톰업. 나 T존 멀티는 좀 안전해졌을 때 먹을게요. 그냥 지금은 계속 질럿만 뽑아주세요. 하이템플로 섞어서 그러면 계속 난전이야 이제. 어 상대가 정신이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난전 펼치면 그래서 T존에 이제 포토 막아놓고 다음에 멀티하고 템플러 뽑아줘야죠 또. 그냥 질럿만 뽑으면 돼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왜냐? 하이템플로 뽑아봐요? 어차피 뭐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견제 한번 해주고 또. 이런데. CG 나오죠? 예. 간단하죠? 예. 포토 맞고, 테란 탱크 모으라 하고, 그 다음에 질럿만 뽑아가지고 6게이트. 그 다음에 T존 뚫고. 약간 종족이 안 좋았는데 이건 약간